저는 이인호입니다. 중앙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가르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정보법이나 또는 언론법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대외적인 활동은 키소라고 하는 한국 인터넷 자율 정책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정책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고요. 국가인권위원회 행정심판위원 활동도 하고 코드 이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개방, 공유, 다양성, 그다음에 참여 이러지 않습니까? 이네 가지의 기본적인 가치가 바로 우리 헌법의 가치와 동일하거든요. 우리 헌법 21조에 표현의 자유가 있지 않습니까? 그 21조가 지향하는 그 목표가 바로 지식과 정보를 자유롭게 생산해내고 또 그걸 표현해내고 그것이 사회 곳곳에 다양한 생각과 사상이 전달되게 하는 거죠. 우리 코드라고 하는 단체가 추구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가치를 실현하고자 하는 거거든요. 코드의 역할이 대단히 중요하다. 법이라고 하는 분야에서의 코드의 역할은 그 코드의 가치를 훼손한 법률에 대해서 저는 고발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고발이란 게 뭐, 형사고발이란 게 의미가 아니라 사회에 알리는 거죠. 아, 이게 이런 점에서 문제다. 다양한 생각과 사상과 정보와 아이디어가 공유하는 것을 가로막는 그런 법들이 이들이란 것이 있다. 그래서 이것이 왜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널리 알려서 사회에 고발하는 거죠. 전혀 내가 생각하지 못했던 것들 질문을 막 던집니다. 학생들이. 그때는 당황스럽죠. 가능하면 특히 로스쿨에서 디스커션 하고 싶은데 학생들아.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진도를 빼기 바쁘니까 그냥 지식만 전달하는 거예요. 현재 로스쿨의 수업이 그냥 교수가 지식을 전달하는 수준에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다. 현실이 그렇고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질문을 막 던지죠, 가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던지는 가끔 질문, 저한테 질문을 던지게 합니다, 저는. 그러면 애들이 하는 질문이 꽤 제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것도 많이 나오고, 그때는 뭐 당황스럽지만 도움이 되죠, 저한테도. 지금 제일 최근에 핫 이슈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입니다. 기업들의 입장은 제가 뭐 기업들을 대변할 수도 없고 또 그쪽의 입장이 정확하기는 답변을 하기는 어렵지만 제가 이해하는 활동을 하면서 느낀 기업들의 입장은 인터넷 기업들이 사적인 검열 기관으로 기능하기를 원치 않습니다. 기업들이 하고 싶어 하지 않는 게 어떤 해악이 있는 표현이 있다고 해서 그 인터넷 공간에서 자기네들이 개선한 서비스에서 마치 검열 기관처럼 검열 기구처럼 그런 기능을 하는 것을 제일 싫어하고 원치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그거는 확실합니다. 제가 답변할 수 있는 거는 그 이야기는 뭐냐면은 그 인터넷 공간에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도 나오고 뭐또 진짜 뉴스도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이럴 때 만약에 인터넷 기업이든 아니면 우리 정책위원회가 개입해가지고 야 이거는 가짜야 이건 진짜야 판단을 하는 것 자체는 사실 가장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뭐가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알 수가 없는데 그걸 기업한테 또는 심지어 자율기구인 정책위원회가 그걸 다 걸러내라 라고 만약에 우리 사회가 욕을 한다 그러면은 그거는 저는 무리라고 봅니다. 저는 아까 처음에 표현의 자유가 담겨진 기업 가장 철학적인 바탕은 모아스피치를 통해서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래서 설령 허위인 것처럼 주장되는 표현이 있다. 그럼 이것을 해소하는 방법은 또 다른 진짜 뉴스가 나오게 해서 그 경쟁을 하게 만드는 겁니다. 판단은 누가 하냐? 시민이 하는 거죠. 결국은 시민사회가 하는 것이고 그 각각의 개인이 또는 이용자가 인터넷이라면 이용자가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중간에 정부가 또는 중간에 뭐 정책위원회가 나서서 야 이거는 가짜야 이건 진짜야 이렇게 그러는 작업을 하기 시작하면은 저는 인터넷이 자유의 공간이 아니라고.